감독의 선임을 결치는 시간 특선. 자, 오랜만에 또 컬투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음원 낼 때마다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 큐티 섹시 메인 보컬 제아입니다. 자, 그리고 부하거를 잇는 4인조 걸그룹이죠. 청춘을 노래하는 하이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우리 제아 씨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좀. 인사.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아입니다. 예. 저 하이키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꼬라.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하이키. 한 분 한 분 또 인사 한 번.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더 서희입니다. 서희.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멤버컬 휘서입니다. 휘서.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황금 막내 예리입니다. 우리 같은 걸그룹이지만 우리 재하 씨의 그 여유 있는 톤과 상당히 다르죠. 재하 씨도 이제 저럴 때는 이제 더 하이 톤으로 인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하이였던 적이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랬나? 아니, 네. 그... 아, 인사할 때가 제일 가장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부하걸 인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부하걸입니다. 이것도 잘 안 맞아요, 저희는. 아. 근데 예능 나오면 누구보다 텐션이 좋잖아요. 아, 텐션은 좋은데 그 인사만큼은 저희가 그렇게 쑥스러워했어가지고. 네, 제합니다. 뭐 저런 거라도 하나 붙이기 그래요. 네. 제주도에 사는 제합니다. 아, 제주에서 왔어요. 해야 되나? 여기 활동하는 동안에 새 음원을 냈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네네네. 어, 서울에 집이 있고 제주도에 집이 있고. 네. 야, 어때요 제주도? 아이고, 생활? 에? 제주도 생활 어때요? 아, 제주 생활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저희 강아지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하이키는 뭐. 우리 컬투쇼에 뭔 일 있을 때마다 나와주고 천안 공개 방송 때 문을 또 화려하게 열어주고 스튜디오 우리 뿐만 아니라 공개 방송 때도 아주 저희가 아주 어깨가 뿜뿜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군 장병들 얼굴도 좀 보세요. 그러니까 K1 때랑 얼굴이 전혀 다른 얼굴이군요. 지금 보니까는. 아니, 재하 씨가 하이키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어, 그래요? 아, 실력파이고. 그렇죠. 노래 잘하죠. 네. 그리고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쿨하고 뭔가 되게. 그리고 태닝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예시. 감사합니다. 아, 예. 예시 네. 태닝이. 네. 와. 키가 일단 다 커요. 그래서 하이키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제가 서질 못 하겠더라고요. 하이키는 어때요? 우리 재하 씨 부하걸. 어, 부하걸을 좀 영향을 받았나요? 어, 네, 그럼요. 저는 그 예전 마이스타일이랑 어쩌다가 서이, 서이. 진짜 좀 옛날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저희가 귀여운 뽀짝 시절. 어쩌다 어쩌다 할 때. 네. 와, 어때? 리엘은 어땠어요? 태닝이 잘 됐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아, 근데 그 태닝을 한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어, 선배님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진짜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요? 어. 태닝을 알아봐 줘서 감동받았대요. 왜냐면 나 그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네. 나도 했는데 못 알아봐 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 태닝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좀 벌건데요, 지금? 태닝이 아직 여물지 않았어요. 네, 예. 익은 걸. 이런 친구는 태닝을 하면요 빨개지다가 그냥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술 먹다 온 줄 알았어요. 네. 태유일이 손바닥으로 치우고 왔어. 아, 진짜. 자, 음악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재하 씨가 자작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와, 어떤 노래예요, 재하 씨? 네. 그때는 왜 몰랐을까라고. 그때는 왜 몰랐을까. 네,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여자 입장에서 약간 의례 연애를 했는데. 아. 그간 할 말도 못하고 헤어지고 나서 막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사실 이렇게 잘 잊지는 않고. 아, 경험담이라기보다는. 경험담이라기보다는 좀 짝사랑했을 때는 조금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된 적은 있죠. 왜 갑자기 저의 이런 본 모습을 안 보여주고 되게 막 좀 뭔가 숙연해지고. 어허,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네. 보통 연애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제가 조금 주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 본인이 갑이에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끌어가는 스타일? 이끌어가는 스타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구나. 오. 어떤 장르입니까?
뭐 UK 게러지 뭐 베드룸 팝 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UK 게러지 베드룸 팝 침실에서 듣는 노래? 아니에요. 아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장르인데 네, 이렇게 네. 같이 작곡한 친구가 했는데 왜 이렇게 유식하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장르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키 너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아 이봐요, 당신 노래 지금 홍보하는 순서잖아요. 아, 근데 가사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K 게러지가 뭐예요? 미지가 알죠. 그러니까 좀 다른 사운드보다 좀 내추럴하게 느껴져서 이 베드룸 팝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죠? 네오한 느낌의 편곡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네. 네오하다 이게 뭐예요? 아, 몽롱하다. 네. 정신 나간 사람 같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뮤직비디오 몽환적이다. 네. 뮤직비디오 약간 정신 나간 뮤직비디오. 아, 실제로도. 네. 오. 약간 그 결박하고 남자를. 아 배. 김지훈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네? 네네네. 와. 약간 스릴러 느낌이 나요. 야, 좀 친분이 있나봐요? 네, 친구예요. 오. 아 그래서 김지훈 네. 씨가 요거를 SNS에 사진을 이 장면을 올렸던 거구나. 아, 예 맞아요. 아. 장르가 범죄 스릴러입니다. 네. 아,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김지훈 씨가 네. 흔쾌히 얘기를 했나요? 어, 시간을 빼보겠다고. 어. 그래서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구나. 어. 그랬구나. 김지훈 씨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해요. 고맙다 친구야. 텐션이 네. 이상한 쪽으로 좋아졌네. 이게 지금 UK 게러지 웃음. 뭐라고요? UK 게러지 웃음. 네 맞아요. 몽환적인 웃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모르는 장르예요. 자 UK 게러지 베드룸 팝 장르를 지금부터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예, 네, 그럼요. 일단 재하 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뭐 노래를 들어봐야 아, 요딴 장르구나 이게 알 수 있으니까. 자, 무대로 모십니다. 그래, 일어서서 가는데 하이키 애들이 다 일어서 있으면 어떡하니 지금. 자, 뮤직비디오 저희가 여기서 틀어드리면서 같이. 자꾸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요. 자, 네. 자작곡입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UK 게러지 베드룸 팝 장르. 여러분 옛 연인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이제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기
이게 UK 게러지구나. 이게 베드룸 팝이구나. 자, 1677번님께서 네. 육회 버러지요? 육회 버러지. 아재 개그를 이렇게. 네, 그렇게 좀 들리는 모양이에요. 네. 예, 예. 윤정호 씨. 우리 하이키 멤버들이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네, 윤정호님께서 몽환적인 리듬과 비트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좀 꺼내주세요. 이멀전시 911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쿡 분인가 봐요. 미쿡 분인가 봐요. 휘사님도 하나. 네, 0851님께서 그때는 왜 몰랐을까 제야 선배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제야 목소리였는데 선배님을 고부죠. 귀엽다. 선배님 목소리도. 네. 자, 리이나도. 네, 김고은님께서 아휴 옛년이 생각하고 싶은데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유유. 김고은 씨가 좀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네, 허서영 씨 거 우리 네네, 비비 찍다가 엔진 많이 난 장면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엔진 제가 막 도끼 들고 뛰어간 장면인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달리기가. 그래가지고 계속 지윤 씨께서 야 나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아 뒤를 쫓아가는 장면에서? 네 쫓아가는 장면에서. 아 그랬구나. 네. 뒤에서 이렇게 백하고 가는 장면은 네네네네. 어땠어요? 거기서 엔진 안 났나요? 해산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냥 그 술이 있다면 조금만 달라. 맨정신으로 못하겠다. 네, 한 번, 왜냐면 친구니까 이게 그렇죠?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네. 야, 그래도 흔쾌히 와주셔서 이렇게 찍어준 김지윤 씨 정말 고맙네요. 아 정말 고맙죠. 김동준님 거 우리 예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김동준님께서 제주도에서 만든 곡인가요? 비오는 제주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네요. 오, 맞지? 맞아요. 제주도에서 만들었죠. 제주에서 만들었어요. 제주도에서 곡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죠?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제주에서 사실 한 4년 동안은 그냥 놀기에 바빴고 아하. 그 이후부터는 아 일을 좀 하자. 그래서 거기서 좀 곡 요즘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해서 멋진 곡 써주시고요. 이제 하이키 신곡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누가 좀 얘기해 볼까요? 자. 네, 저희 이번 신곡은 뜨거워지자라는 곡의 신곡이고요. 뜨거워지자. 네, 전의 곡과는 다르게 좀 저희의 반항적인 모습을 담아낸 곡이고 그 락 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보실 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와, 워낙에 또 이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로 또 우리 하이키가 유명한데, 그죠? 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서울을 만든 홍지상 씨의 또 이번에 작품이네요. 같이 또 네. 같이 하셨네요. 곡을 뜨거워지자 이렇게 폭염이 막 지금 예. 역대 최고치를 막 찍어가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요? 이열치열 하자고 예. 저희가 일부러 저희 뜨거워지자 그냥 여름에 뭐 더 뜨거워질지 모르겠지만 내자 하고서는 타이틀로 한 곡입니다. 아 그래요. 자 녹음할 때도 짜증난 것처럼 확 잔뜩 내면서 노래를 했다고 하던데. 네 작가님이 실제로 디렉을 주실 때 좀 더 안에 있는 화를 끌어내라 좀 더 짜증을 내라 이렇게 디렉을 주셔서 최대한 끌어내서 녹음을 했습니다. 당연할 것 같다. 이번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죠 그죠. 누가 좀 짜증을 잘 냈던 것 같아요? 서로 들어보기. 제 짜증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짜증 지대로다. 아 혼자씩 들어가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리 목소리가 진짜 잘 담겼다고 생각을 예리 제일 제가 좀 짜증이 좀 많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좀 태닝을 했기 때문에 더 네, 이렇게 좀 더 그 분노가 이제 자 뜨거워지자 퍼포먼스는 어땠는지 이걸 리아킴이 안무 지도를 맡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와 감사하게도 리아킴 선생님이 안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되게 안무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가사에 맞게 진짜 딱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도 추면서 좀 되게 재미있었어요. 와 기대되네요 이것도. 와. 지난번 활동곡 이 서울로 첫 음악방송 1위를 했었는데 네. 뜨거워지자 만약에 1위를 한다면 뭐 공약 하나 걸어볼까요? 공약? 뭐 할 수 있지? 뜨거운 거 먹으면서 노래하기? 뜨거운 거 먹으면서 노래하기? 네. 먹으면서? 그냥 뜨거운 거보다는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매운 거 가야죠. 아주 매운 걸 먹어. 위험해 뜨거운 거는. 그치, 뜨거운 거 빌 수가 있잖아. 저희가, 매운 걸 먹어야 저희가 뭐 위험하라고 했던 소리는 아니고요. 매운 거 잘 먹는 멤버 누구예요? 네 분 중에. 저희 둘이 진짜 잘 먹어요. 서희하고 휘서가? 네. 어느 정도예요? 잘 먹는 수위가? 근데 전 잘 먹는다기보다 즐겨요. 저도 즐기는. 근데 요즘 제일 매운 게 뭐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중에서? 웬만한 게 다 매운 맛으로 다 나오고 있는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이제 예전에 뭐 대전 쪽에 가면 실비김치가 있는데 그런 거 그래. 그 원조 실비김치 진짜
야, 맞아요. 조금만 먹어도 얼마 전에 먹었는데 장난이더라고. 아, 얼마 전에. 그맛 그대로. 아, 저희가 음식에 캡사이신을 좀 넣어 먹어요. 맞아요. 아, 그 정도로 좋아하는구나. 네. 원조 천연 재료의 매운맛이 진짜 매우면 제대로 맛있거든요. 맞아요. 와. 자, 그러면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이키표 매운맛 뜨거워지자. 자, 무대로 모십니다. 노래하시죠. 우리 재하 씨는 저 우리 하이키 무대하는 거 보면서 옛날 또 부하걸 때 생각도 좀 나고 그랬어요? 어, 좀 예, 굉장히 저희랑은 좀 다르게 되게 약간 티네이저스럽고. 어, 맞아 맞아.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티네이저스러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봤고. 예. 아. 자, 오랜만에 새 음원을 들고 나온 우리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음이다 녹아 버린 아이스티 리듬 사라진 댄스 뮤직 서로 향해 엇박자로 춤추고 있는 사이 내려간 분위기 살릴 방법이 없는 위기 애써 겨우 입만 웃는 우리 감정을 각자 예방하네 가둔 채 언제부터 잘못했나요 정과 말투는 거슬리지 않게 미묘하게 어디부터 꼬인 걸까요 누구도 먼저 끝내서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 너와 나 더 이상 더는 이러지 말고 그냥 love or hate 쟤도 태워버리자 뭐가 됐든 경박 뜨거워지자 마음이 닫아서 때가 돼버린 내 또 미지근 알바인 그게 나 true or lie 신경 쓰지도 말자 확실해지자 모든 게 나쁜 기억이 될지라도 그게 더 나 Let's burn it all down 사랑해요 나토란 빈말을 서로 밥 먹듯이 주고받은 다음 전화를 끊고서 한숨만 쉬네 미친 것 마냥 세상 가장 좋아 했었던 우리 사이잖아 서로 미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자, 아, 하이키의 노래였습니다. 어, 선배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잘한다. 너무 야무지고 통통 튀고요. 예전 노래에 비해서 좀 상큼한 느낌이 있네요. 이 노래는. 진짜요? 저희는 반항적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안 되는데. 권사 PG장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짜증은 못 느꼈었던. 아, 지금 저희가 짜증이 안 나 있어. 아, 그랬어요. 네, 안무를 안 해서 짜증이 덜 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안 그래도 김영훈님도 화를 좀 더 격하게 좀 내주세요라고. 아니 아까 빌어먹을 막 이러던데요? 맞아요. 아사는 센데. 어, 상큼하게 불러주니까 또 정성훈 씨 여기는 대구인데 1절만 듣고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니까 뜨겁죠. 예.
대구는 대프리카니까요. 네. 4151번님 하이키 이 음색 어쩔 거야 보내주셨고요. 재하 씨가 네, 5183님이 이 라이브 천재들 같으니라고 이번 노래도 대박입니다. 바로 다운받고 111 뜨거워지자 듣고 있습니다. 111 뜨거워지자. 감사합니다. 이것도 멤버들이 읽어줄 거야 이건? 네. 네, 3035님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들장미 소녀들이 펑키한 반항아가 돼서 뜨거워지자로 뜨겁게 돌아왔습니다. 팬인데 팬? 우리 들장미 소녀들 하이키 이제 빌보드 꼭대기 찍으러 가자! 가자! 약간 느낌이 회사 ANR 팀원들이 약간 맞아요. 그런 표현들인데 아니요, 너무 색깔을 좀 많이 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3178님 아, 어디 계세요? 3178 방청객입니다. 방청 중이라고 본인 뒷번호 3178 아 여기 자, 이분이 보내주신 분 아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 본인이 자 하이키 뜨거워지자 베니크 하이키 마스코트 캐릭터와 함께 들었어요. 귀가 녹네요. 이번 뜨거워지자 꼭 이리 가자요. 사랑해요 하이키. 아 고마워요. 저 인형이 마스코트예요? 네. 저희 제 5회 멤버입니다. 어 그래요? 네. 저 친구가 멤버예요? 어 네. 저 여기 저 친구가 아 진짜 귀여워. 저 친구 화가 없는데 어떡하지? 눈은 어쩌다 저렇게 된 거죠? 아 화가 나가지고. 아 화가 나가지고. 네, 네. 화가 나서 싸우다가. 우리 팬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멤버가. 예 리나가 뽑아줄까요? 어떻게 저번에 막내가 면봉 뽑았나? 성냥 뽑아가지고. 성냥. 어떻게 잘 뽑아야 돼. 리나가 뭘 뽑아줄까요 팬한테? 어떡해. 자 나왔어요. 나왔어요. 직접 얘기해 주. 직접 주세요. 미안해요. 똥꼬를 뽑았어요. 자, 항문 클렌저와 티슈. 네, 항문 전용 클렌저예요. 너무 좋아. 자, 오리꾸룡님. 와, 근데 옐님 진짜 이번 컨셉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태닝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짜 힙스터 그 자체라고 해주셨네요. 네,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추천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만족하는 중입니다. 왜 유독 얘한테 태닝을 권했을까요? 원래 태닝 전에도 그 LA 언니처럼 조금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에다가 되게 힙해서 아예 그냥 태닝을 랩이랑도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황병등님 아니 휘서씨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랩도 잘하는 올라운더였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실은 무용과 전공이거든요. 아. 그럼 춤도 잘 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재하랑 또 우리 하이키랑 함께 저희는 4부로 넘어가서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이브 계속 이어져요.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컬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아, 7494번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오늘 하이키 덕분에 남은 군생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 충성! 와. 어디 계십니까? 아, 7494. 7494님. 7494. 예, 누군가. 여기 앞에. 아, 예. 누구? 자, 선물 하나 뽑아줄게요. 누가, 예. 누구한테 선물 하나 받고 싶으세요? 멤버 중에서. 하이키 멤버 중에. 하이키 멤버 중에 누구? 하이키 멤버 중에 누구? 누구? 서희님. 서희! 자, 서희가 뽑아주길 바랍니다. 서희가 뽑아주세요. 제일 좋은 게 이제 많죠, 여러 가지. 뭐 양문형 냉장고에다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연이어서 똥꼬를 뽑아가지고. 항문 클렌저와 티슈! 죄송해요. 예.
이정 똥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유 무슨 얘기예요? 똥꼬만 있다니요. 아 우리 장병들과 네오만에서 나눠 쓰셔도 됩니다. 예. 똥꼬만 있다니요. 저희 사료도 있어요. 사료. 예. 자 김선웅 씨. 제아 누나 하이키 옆에 있는데 오인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누나는 나이를 안 먹나요? 사랑합니다. 그럼 김선웅 씨 하나 뽑아주세요. 아 선웅 씨요? 잠시만요. 김선웅 씨 나이를 안 먹나요? 물어봤잖아요. 양문형 냉장고 갑니다. 네, 미안하지만 그건 여기엔 없습니다. 네, 사비로 하셔야 됩니다. 사비로 주셔야 돼요. 어? 나쁘지 않아요. 왜요? 배달 상품. 배달 상품. 좋아 좋아.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 경험을 해드리게 하는 예 배달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네. 배달 상품권입니다. 아 하이키는 연달아서 같은 상품을 뽑아주셨고 배달 상품권을 뽑아주신 재하 씨. 예예. 어 제주도민이 문자 왔네요. 직접 읽어주세요. 제주도민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남편이가 병원에서 재하를 봤다고 얼마나 설치던지 수수하고 너무 예쁘대요. 재하 씨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 응원해요. 되게. 네, 좋게 말씀해 주셨네요. 어떤 병원인지를 써주셨으면 더 기억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어 동물병원 아닐까요? 제가 강아지들 때문에 동물병원을 좀 자주 가는데 아닌가? 아 그렇구나. 네. 몇 마리 키우시죠? 세 마리요. 어 세 마리. 아주 워낙에 좋아하시는구나. 네. 지선아 씨가 하이킨 경남산청 한방 엑스포 행사 때 봤어요. 단발머리 키 크신 멤버 리나 맞죠? 대기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리나도 한번 선물 한번 도전해볼래요? 아, 제 오늘 손을 못 믿겠는데. 자, 리나. 어, 제발. 삼똥코? 어, 아니, 쌀. 쌀, 와. 아, 쌀. 와. 아, 쌀 나왔어요. 오, 다행이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만 해도 하이키가 여기 컬투쇼 나올 때마다 전부 우리 리나가 단발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많이 좀 길었죠, 그죠? 어, 사실 긴 것도 길었고 이번 컨셉 때문에 붙임 머리를 아, 했어요. 네, 뗐다 붙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덕분에 지금 올린 머리를 얼마 만에 했는지 시원해요? 지금 너무 신나요. 와. 너무 좋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나 장발이 더 예쁘다 아니다 단발이 더 아이콘이다 무슨 소리냐 둘 다 예쁘다 뭐 싸움 난리가 났는데 우리 멤버분들은 어때요? 뭐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둘 다 너무 예쁘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단발이 제 나도 취향이에요. 저도요 사실 저도 백설공주 같아요. 오랜만에 머리를 붙이고 나왔는데 다들 단발을 좋아하네요. 그냥 뭔가 근데 조금... 저는 긴 머리 아 다 예뻐요. 아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자라면서는 어땠어요? 머리가? 사실 저는 데뷔하고 처음 단발을 해봐가지고 아 계속 긴 머리였어? 네 그래서 단발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많고 감사한데 어. 이게 이 시간을 이기질 못하나봐요. 이 익숙함을 아. 내 모습의 익숙함을 그래서 저는 이게 좋긴 하더라고요. 어 그냥 뭐 다 이쁘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현숙경님께서 부학을 다른 분들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뭉칠 생각은 없나요 하셨는데 예. 어, 윤정경님도 얼마 전에 우연히 땡스타그램에서 부학을 완전체로 결혼식장에서 축하 무대하는 걸 봤는데 너무 그립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가인 씨도 너무 좋았고 네, 가인 씨 궁금해. 완전체 너무 보고파요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좀 네 얼마 전에 그 미료 라디오 네. 미료 씨가 라디오를 네, 예. 그래서 4시 나갔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고 좋아하더라고요. 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난 김에 밥 먹으면서 네. 얘기 좀 해보지 그랬어요. 이렇게 아 우리가 다시 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네. 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약간 20주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죠?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나오시면 네. 너무 좋은데 네 예. 지금 다들 각자의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좀 예, 넷이 나중에 뭉치게 됐을 때 그때 예. 가인 씨도 많이... 잘 지내죠? 네네네네 그나마 가장 안 봤던 게 가인 씨거든요 지금 어 진짜요? 예, 예. 예 저를 자주 식스센스 이후에 식스센스 너무 오래잖아요 예예 그래요 10여 년 전인데 예, 예, 예. 재하 씨 남동생 결혼식에서도 완전체로 축가를 불러줬어요? 네 맞아요 어떤 노래? 아브라카다브라로 포문을 열고 그러다 내가 아니, 버진 로드를 막 이렇게 힘차게 걸어 들어와서 잘할게요라는 또 제가 직접 쓴 아브라카다브라 앨범에 있는 그런 축가
발라드를 넷이 같이 했었어요. 요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또 500만을 넘고 있다고. 제 릴스에 올렸는데 네. 500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이제 남의 결혼식 축가에 완전체로 활동을 해주시면. 안 그래도 저희 멤버들끼리 이거 참 재밌다. 그랬는데. 활동도 아닌 것 같고 괜히 그죠? 근황 라이브 그죠? 네 뭔가 재밌다 했었는데 없던 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운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대신해서 네. 혼자서 이 노래를 또 불러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운 브라운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해요? 아 그립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라 그립습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연배도 저랑 약간 비슷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오신 것 같아서 네, 사인을. 사인. 아 너무 좋죠. 준비했어요. 근데 아까 리허설 잠깐하는데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함께 하시죠. 좋아요. 무대로 모십니다. 노래 하시죠. 자 우리 하이키 멤버들도 이 노래 아세요? 당연하죠. 너무 좋아해요. 사인 때문에 부채를 샀었어요. 어렸을 때. 아 진짜? 네. 와. 자 바로 가도 됩니까? 네 그럼요. 아이야 너도 따라 불러줘. 자 재하가 오늘은 혼자 솔로로 불러드립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사인. 좋네요 오랜만에. 야 따따따 재하의 사인 예. 듣고였습니다. 어떤 들으면 오늘 지금 처음 들으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노래를 모르면 제목이 따따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편곡을 다시 하셨네요. 네 제가 콘서트나 공연용으로 네 공연용으로 사인이 페스티벌에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따따따를 그렇게. 예, 이유미 씨, 와, 타고난 실력이란 게 이런 건가요? 하셨고요. 이경아 씨, 아, 따따따 노래 잘한다. 아, 따따 노래 잘한다. 감사합니다. 8298번님, 아니 사인이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요? 신나는 노래인데 나 왜 눈물이 나는지. 부하걸 완전체 빨리 나타나. 그리운 거지, 부하걸이. 근데 그치? 사인이 슬픈 노래 맞아요. 가사가. 네. 가사가 슬픈 노래인데. 자, 김태형 씨, 부하걸 며칠 뒤 진해에서 공연하신다는데 그때 뵐게. 어? 어? 완전체가 공연이. 저희도 모르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거군요.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안 가는 거죠? 아니에요. 어? 뭐가요? 안 가는 거죠? 안 가요. 예, 예, 안 간다. 간다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괜히 지네라고 하니까 진짠가. 저가 모르는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야, 20주년 꼭 해달라고 하셨네요. 진짜 2년 뒤 그 무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컬투쇼에서 완전체 신곡을 발표해 주시는 걸로. 오, 너무 좋죠.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친구가 이제 저기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나르샤 씨의. 아, 그렇죠. 저의 고등학교 1, 2, 3학년 짝인데. 어머나. 제 짝꿍이 나르샤 씨랑 결혼을 했죠. 오, 진짜요? 네. 굉장한 인연인데? 그 몰라요? 그 몰랐어요? 아, 그때도 얘기했던 게 지금 기억나서.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얘기해 줄게요. 네. 사실. 너무 웃긴다. 진짜요? 아, 제가 항상 잘 까먹어요. 네. 야, 자, 하이키가 행사 요정이 됐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어마어마한데. 숙소가 이사를 했네요? 네. 아니, 진짜 한번 축하드려야 되는 게 이제는 1인 1실을 쓴다고. 네. 아, 축하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숙소? 네. 본인이 각자 방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꾸미, 네. 왜? 꾸밀 시간이 없구나. 아빠가 꾸밀 시간이 없어. 야, 그래요. 요즘 너무 바쁘죠? 그렇죠. 이제 여름에 또 페스티벌도 많고. 근데 워터밤 이런 데도 초대될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 건설회장이 제일 좋나요, 반응이? 아무래도 아직 아무래도 그런데 네. 저희 목표는 이제 컴백했으니까 뜨거워지자가 건설회장보다 더 너무 따가 어울리지, 워터밤에. 네. 완전 잘 뜨거워지죠? 그럴 때보다 이제 물총을 팍 쏘면 네, 되는 거예요. 네, 빡서고. 빡 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양상훈님께서 열님 다음에도 NC 다이노스 시구해 주세요. 승려 하이키 이번 앨범 파이팅. 파이팅. 창원 고향이 약간 뭐 LA 느낌인데. 창원 분이시죠? 창원구나. 네, 그래서 아까 진해 나왔을 때 제가 진해가 고향이거든요. 아, 진해가 고향이야.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좀 놀랬어요. 지금 창원이라고 하고 들으니까 억양이 들리네요. 아, 정말요? 아까. 와, 그때 갔을 때 이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 이기진 못했습니다. 아하. 승리의 요정은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에. 아, 그리고 예일 씨가 현역 그 걸그룹 중에 키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아, 진짜? 프로필 키가 172인데 사실 줄였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저 안 줄였어요, 진짜로. 원래 198이라고. 2m가 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이 아닙니까? 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와, 그랬구나. 아니 이제 뭐 지금 제일 작은 친구가 지금 몇이에요, 그럼 우리? 서희 씨가 지금 168?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장신 그룹이네요, 그죠? 좀 작아요. 뭐야? 뭐야? 자기도 찐반응이 나왔어. 뭐야? 진짜 찐반응이 나왔어요. 재하 씨 그 부하거래 최장신이 지금 저희는 163이 넘으면 못 들어왔어요. 아 진짜로 반대로. 네. 너무 크면 또 네. 따따따를 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와, 아, 그나저나 우리 리나하고요 예리 라디오 DJ가 꿈이라면서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라디오. SBS가 또 라디오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그쵸. 네, 그 중에서 어떤 뭐 몇 시 때 프로그램 하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저녁 때? 저녁 때 하면은 약간 나긋나긋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밤 뭐 10시 이후 뭐 가정 이후라든지 10시에서 12시 10시에서 네. 12시 그걸 제일 하고 싶었어요. 배성재 씨 위험하네요. 저는 2시로 하겠습니다. 오! 노려보겠습니다. 야, 옐 옐루 라디오 DJ가 꿈이래요. 그렇구나.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멤버 두 분은 뭐 가수 활동 말고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 DJ처럼 있어요?
또 DJ도 좋은데 저는 DJ 전에 연기도 너무 연기자 연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 예. 네. 연기자 기존 연기자 중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오연서 씨. 오연 그래.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 오연서 씨. 맞아요. 오 바로 있어요. 맞아요. 휘서양은? 저도 DJ나 MC도 좋은데 저는 뮤지컬 배우 하고 싶어요. 뮤지컬. 아 오예. 아 될 거야. 무용도 잘하지, 뭐 노래 잘하지, 뭐 랩 잘하지,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김일호 씨, 요거를 저 우리 지아 씨가 좀 읽어보실래요? 위문 열차 때 비오는 환경에 무대하기 어려웠을 텐데 장병들을 위해 격려하던 서희가 기억나네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부르면서 손 격려하는 거 보고 싶어요. 위문 열차 때 갔던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저쪽만 보고 부르면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거든요. 네, 지금 저기 지금 두 줄로 앉아 계신 장병 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콜투쇼 안에 위문 열차가 열렸네요. 네. 저희도 언제인지는 말씀 아직 못 드리는데 위문 공연을 가기로 했어요. UV가. 그래서 저희 딴에는 기분이 좋아서 유세윤 씨랑 그러면은 그날 우리 군복 한번 입고 갈까 그랬는데 거기 관계자분들이 군복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렇겠다. 자기들도 입고 있는데 무대에 있는 사람까지 군복을 입고 있으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다른가 봐요. 아 지금 속보입니다. 하이키가 멜땡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키워드 1위 찍었습니다. 이야! 축하하면서 자 콜트쇼 안에 위문 열차 자 건물 사이 변한 장미 하이키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죽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나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중가 어렵게 나왔잖아 아차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네 안길만 꽃이에 웃을 때까지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안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어 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베려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파도 들어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아, 언제 들어도 좋아 이 노래. 우와, 우리 장명 여러분 노래를 이제 시작하면서 노래가 바로 시작되니까 라이브로. 오, 라이브 라이브. 오, 어, 라이브 해야 돼. 노래 라이브. 강보은님, 아, 라이브 찍이네, 예. 예, 이경아 씨. 여자애들 중에 라이브 제일 잘하는 듯합니다. 어구. 홍수연님, 제시 하나 읽으시죠. 하이키 레전드 명곡 건사피장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준 노래예요. 오. 고개 들고 버틸 때 끝까지. 캬,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영민님께서는 가사가 하나하나가 힘이 되어주어서 이 곡 정말 좋아합니다. 봐봐, 이렇잖아. 이렇다니까. 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네, 3118님께서 예전에 하이키 나오는 방송을 입 벌리고 보다 와이프한테 걸려서 곤욕을 치렀어요. 입을 너무 벌리고 약간 침이 흐른 모양이에요. 감사비장의 네. 이번 노래 뜨거워지자까지 너무 좋아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빨리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컬처 사부는요,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깨끗한 물, 자연 드림 깊은 물과 함께합니다. Here we go.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김성우 씨가 와, 군인 형제들 진짜 오늘 하루를 못 잊겠다. 대단한 추억일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예. 아, 마지막으로 우리 군인분들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재밌으셨나요? 예! 자, 오늘 행복한 만큼만 소리 질러! 와! 좋았네, 진짜. 완전 행복했네. 아, 예. 자, 재하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1년 만에 이렇게 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오세요.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이키 누가 대표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도 이렇게 컴백 때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자, 오늘 스페셜 DJ 뮤지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와이신 쇼다는 여러분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놈들 고생했고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